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 황병춘입니다. 자전거를 겨울철이나 뭐 겨울이 되면 눈이 시렵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럴 때 이제 스포츠 글라스를 많이 쓰는데 MTB 쪽에서는 조금 다른 글라스를 고글 스포츠 글라스를 쓰는데 제가 풀페이스를 쓸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고글을 한번 질러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들이랑 같이 타다 보니까 제 거 고글과 풀페이스가 다 뭐 다 넘어가는 형태가 돼서 저도 없는데 이제 이 추운 날씨에 하기에는 좀 눈이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질러봤습니다. 자, 이름 보면 멜론입니다. 멜론 컬러, 멜론. 뭐 색상을 제가 어떤 색상을 좋아하는지 저한테 관심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바로 이 색상입니다. 짜잔. 뭐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 오프로드 사이클 크로스 오토바이나 아니면 MTB 다운힐을 탈 때 이 앞에 쫙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써서 눈에 들어가는 걸 이물질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왜냐면 흙하고 돌 머드 이런 게 막 튀죠. 보시면 이제 딱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되게 피부에 닿는 소재다 보니까 되게 부드럽게 생겼어요. 그리고 옆에는 스폰지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를 보시면 공기 그러니까 통풍구죠, 통풍구.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습기가 찼을 경우 앞이 안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기가 순환이 돼서 습기가 안 차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 제가 이런 고글을 많이 질러봤는데 다 완성 셋으로 오는데 완성 셋으로 안 오고 뭐 반조립 상태로 왔어요. 그래서 한번 반조립 상태를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테스트가 아니라 뭐 구성품으로는 멜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봉투를 까보면 되게 단순하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오는구나. 보면 홈이 보이시려나? 약간 보면 홈 같은 게 보여요. 홈 같은 게 보이죠. 이 홈에 오 되게 단순하네. 이런 형태로 요렇게 결착을 하나 봐요. 여기 살짝 여기에 핀이 있어요. 핀이 있어서 끼워지면서 여기를 갖다 제껴서 밀어넣으면 되고 뺄 때는 이걸 요걸 제껴서 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렌즈 보면 살짝 이리디움이라고 했고 반사도 되면서 투명도 되면서 뭐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요걸 또 껴보겠습니다. 요거 낄 때 보시면 요 앞에 점이 있죠. 점이 있는 게 앞쪽이에요. 점이 있는 게 앞쪽이냐면 그 크로스컨트리 그 오토바이 탈 때 이렇게 쓰고 있다가 머드 같은 게 묻었다 시야가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제껴서 버려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자전거 쪽에서는 그렇게 쓸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소재가 되게 말랑말랑한 소재여서 크게 뭐 끼거나 이런 거는 어렵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연질이라 약간 끼우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형태가 갖춰갑니다. 근데 이거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렌즈에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나면 좋진 않습니다. 양쪽을 먼저 끼우시고 하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양쪽을 이렇게 끼워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이 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 이런 데를 끼워주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저시력자다 보니까 이 안경을 쓰고 탈 때 되게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불편함이 있는데 요거 이제 요런 구성품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안에 도수 클립을 갖다가 도수를 맞춰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클립이 있습니다. 이 클립은 같이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질러놨던 거예요. 나중에 고기를 하면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질러놨던 거라, 오, 벌써 스크래치가, 오, 났던 거라, 이걸 갖다가 이제 도수를 맞춰서 사용을 할 건데, 자,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할 거예요.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해서 안에 얘는 고정이 돼 있는 상태로 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타기 전에 안경을 벗고 얘를 이런 형태로 쓰고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 형태에서 헬멧을 쓰고 타면 바람이라든지 이런 눈이 시리거나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이런 건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저는 도수 클립을 맞추러 갈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요거 소개까지만 하고 맞추는 데는 제가 또 가서 별도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추천하는지 제가 한번
여기까지 소개였습니다. 그러면 안경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슝! 슝! 자, 안경점에 왔습니다. 안경을 맞추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경을 맞췄습니다. 고글을 맞췄는데 거기 가서 영상을 많이 찍지를 못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허락을 득하고 뭐 이렇게 좀 애매해서 그냥 영상을 못 찍고 왔는데, 자 보시면 이제 이런 형태로 보이시죠?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멜론 고글인데 보통 도수 클립이 이런 스포츠 고글이나 이런 거에 넣는 스포츠 고글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런 형태로 산악 자전거나 오토바이 있잖아요. 크로스 컨트리 오토바이 뭐 그런 거 탈 때 이런 형태로 이 고글을 쓰는데, 이 형태로 해서 제가 다운을 탈 때 하려고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 IMT 테크놀로지에서 뭐 수입하는 IXX라는 헬멧인데, 여기에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 안에는 이제 도수 클립이 들어있죠. 근데 평상시에 이 헬멧을 쓰려면 어떻게 쓰냐면, 안경을 벗고 이거 쓰고 안경 쓰고 이 고글을 쓰고 하는데 되게 불편함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도수 클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헬멧을 바로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제가 안경을 원래는 평상시에는 이 상태에서 안경을 쓰고 이렇게 안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안경을 이 도수 클립이 넣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다운을 하면 떨리더라도 크게 그 내 시야가 확보가 될 수 있어서, 그리고 이 멜론 자체가 굉장히 짱짱하게 버텨주고, 이 보면 여기 멜론 로그라고 나름 컨셉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멜론 고글이 오면서 한번 시도해봐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제대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요. 나름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뭐 흔하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 중에는 잘 자전거를 이런 올마나 MTB를 타지 않는 분들은 이런 세팅이 되게 신기할 거예요. 이렇게 타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타는 세팅이 이유가 있습니다. 안에서 바람이나 이물질 돌 막 돌 같은 게 많이 튀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보호를 많이 하는 거죠. 그 크로스컨트리 인도에 타서는 XC나 일반 사이클 같은 경우는 스피드에 의해서 바람만 막아주면 되지만, 얘는 이물질까지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물질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팅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세팅으로 한번 질러봤는데, 멜론 고글이 오면서 제가 멜론 고글 이 고글이 오고 이 컬러가 너무 딱 마음에 들어서 이 세팅까지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이 헬멧은 제게 아닌 게 아니라 내 거지만 제가 쓰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헬멧을 또 하나 또 주문했는데 그 헬멧이 오면 또 다시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마에서 이제 멜론 고글이 처음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데 금액도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커스텀 가능하고 10만 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질러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멜론 고글에 도수 삽입을 하는 것까지 한번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멜론.